자, 글러시 노트 10은 사신 분들은 꼭 봐야 할 글러시 노트 10 필수 설정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좀 더 편하게 글러시를 이용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화면은 아래로 하면 어플이 나오고 위로 올려도 어플이 나와요. 정말 불편하죠? 정에서 디스플레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위에서 아래로 퀵 메뉴 알림창이 딱 나오고 바로 여기서 위로 올리면 앱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항상 이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크린샷 찍는 방법. 갤럭시 노트 10 종료 버튼이 왼쪽으로 와서 좀 바뀌었는데 볼륨 아래쪽 버튼과 종료 버튼을 동시에 딱 눌러주면 스크린샷 찍힙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을 두 개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들은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보니까 잘 되네. 그리고 갤럭시 10의 제일 큰 장점, 바로 빅스비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종료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빅스비가 켜지는데 이것조차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위해서 전원 버튼을 끄기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제 빅스비가 켜질 일이 없을 겁니다. 진동이 되고 올리면 다시 발소리가, 영상을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할 때 되게 불편한 기능이었는데 이것도 한번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소리 진동에서 미디어 음량 조절 하면은 이제 뭐 게임을 하시거나 영상을 보실 때 진동 모드로 바뀌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디스플레이에 엣지 스크린, 가운데 화면 중간에 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누르면 엣지 스크린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산기를 눌러 계산기를 바로 이렇게, 저는 이 엣지 스크린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른 갤럭시 기능도 있는 거지만 핸드폰 끌 때 두 번 치면 핸드폰이 켜집니다. 이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 많아요.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강화 필름을 사신 분들은 이제 터치가 안 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여기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내리시면 터치 민감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터치 민감도 이걸 활성화해 주면은 강화 액정을 껴도 터치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을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노트 10 빠른 기본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자신에 맞는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설정 편안하게 갤럭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제스처 모드 안 씁니다. 그럼 안녕!